어느 날 갑자기 이 택시 기사님은 모든 승객들이 힘든 하루를 보내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에게는 아주 기발한 해결책이 있었답니다. 작은 강아지를 택시에 몰래 태워서 승객들의 반응을 기다린 거죠. Running a little late? That's pretty usual. Does that stress you out or are you just used to it now? No, it's still stressful. Well, you know what helps with stress? Not being late. Puppies. Stop it. What the heck? You want to say Where hi? Where did that come from? I got a little puppy here. And who doesn't love puppies on a Monday? Stop it! Oh my god, this is amazing. Hello! Oh, no! Hi, baby! Say hi, Susanna. I bring my baby everywhere. 이 택시 기사님, 별 다섯 개 받아 마땅하죠? 몽골의 이 어미 낙타는 식용으로 팔려갈 위기에 처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바로 그 자리에서 아기 낙타를 출산하기 시작한 겁니다. 출산 과정은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를 본 주변 사람들이 재빨리 도와주기 시작했죠. 아기 낙타는 천천히 조심스럽게 다루어졌고 마침내 어미를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미 낙타가 자신의 아기를 거부했던 것이죠. 대체 왜 그랬을까요? 슬프게도 이 어미 낙타는 출산 후 우울증을 겪으며 아기를 돌볼 수 없었던 겁니다. 이렇게 된다면 아기 낙타는 머지않아 위험해질 거예요. 하지만 이 상황을 본 사람들은 멋진 아이디어를 떠올려냈습니다. 그들은 낙기를 꺼내어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하기 시작했어요. 결과는 놀라웠죠. 어미 낙타의 눈빛에서 혼란과 공포가 서서히 사라졌고 평온함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마침내 아기 낙타는 어미로부터 젖을 먹을 수 있었답니다. 이 골든 리트리버는 아주 기막힌 방법으로 청각장애견인형을 깨워줍니다. 2021년 한 부부는 귀가 들리지 않는 오스트레일리안 셰퍼드 레비를 입양했습니다. 레비는 활기차고 사랑이 넘쳤어요. 언제나 부부에게 큰 기쁨을 선사했죠. 하지만 부부는 레비에게 친구가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몇 달 후 그들은 골든 리트리버인 메이지를 입양했어요. 어렸을 땐 레비는 동생인 메이지에게 큰 형처럼 행동했다고 하죠. 시간이 지나 메이지는 자연스럽게 장애를 가진 레비를 돌보는 역할을 맡게 되었답니다. 레비는 들을 수 없지만 메이지는 들을 수 있었으니까요. 부부와 메이지가 밖에서 놀다 돌아오면 레비는 여전히 잠들어 있곤 했습니다. 그러면 메이지는 살짝 발로 두드려 깨워주곤 했죠. 부부는 극 환경에 놀랐습니다. 메이지에게 이런 방법으로 레비를 깨우라고 가르친 적이 없었기 때문이죠. 이 따뜻한 순간이 그저 우연일지도 모르겠지만 메이지는 지난 2년 내내 레비를 이렇게 부드럽게 깨워주었습니다. 한 남자가 바다에서 조그마한 바다 거북을 구조했습니다. 온몸에 따개비가 붙어 고통받고 있는 거북이는 너무나도 고통스러워 보였죠. 이렇게 바다 거북의 마법 같은 여정은 시작되었습니다. 남자는 거북이를 담수에 넣고 먹이를 주기 시작했어요. 따개비는 담수에서 살 수 없기 때문에 이틀 후 따개비들은 모두 떨어져 나갔답니다. 거북이는 태어나 처음으로 고양이를 만났고 고양이 역시 거북이를 보며 호기심을 드러냈죠. 거북이가 완전히 회복되자 남자는 거북이를 자연으로 돌려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는 거북이를 해변으로 데려가 배를 타고 거북이를 처음 발견했던 섬으로 이동했어요. 거북이는 익숙한 바다와 해변을 보자 기쁨에 물갈퀴를 흔들었죠. 이틀간 담수에서 지내며 바다로 돌아가고 싶어 했던 거북이는 마침내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그들의 여정은 마무리되었지만 거북이에겐 마법과도 같은 특별한 모험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냥 집에서 키우면 안 될까? 세상에나 고양이의 코와 입이 갑자기 보라색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를 일으켰기 때문이죠. 가족들은 급히 응급실로 달려갔지만 의사는 상태가 위중하니 최악의 상황을 준비하라고 말했어요. 가망이 없다는 의사의 말에 어른들은 고양이를 편하게 보내주기 위해 결국 안락사를 결정하게 됩니다. 부모는 고양이에게 마지막 인사를 시키기 위해 딸을 학교에서 조퇴시켰습니다. 딸은 고양이를 보자마자 심장이 무너져 내렸어요. 딸은 안락사를 거부하며 고양이의 이름을 계속 불렀고 그저 기적이 일어나길 바랐습니다. 놀랍게도 거듭된 딸의 외침 속에서 고양이의 코와 입이 점차 보라색에서 분홍빛으로 돌아오기 시작했죠. 고양이가 움직이기 시작했고 상태가 점차 호전되었어요. 결국 고양이는 기적적으로 회복되어 건강한 모습으로 병원에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고양이가 아홉 개의 목숨을 갖는다는 속설을 믿는 소녀는 말했죠. 내가 너의 열 번째 생명이야. 이것은 사랑이 치유의 힘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하는 순간이었답니다.